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위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걸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조항 한 조항 모두가 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실천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알매에서 삶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성품을 표현하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그럼 원래 보혜사가 계시겠지요. 그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자로 바꿔놓으니 우리에겐 낯설고 어렵지만은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변호사,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또 지치고 할 때 누군가가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하는 그 말이 어떠한 큰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참된 위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됐지요. 형들이 마음속에 근심합니다. 야, 아버지 계실 때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긍휼 베풀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저거 우리를 갖다가 해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중심 가운데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들의 그 옛날의 과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현실의 위협, 그게 너무 컸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장성해서 가족들이 있으니 이게 작은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근심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놓은 것이 18절에 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중심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라고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교만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또한 20절에 오면 이 요셉의 역사 인식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한 일 맞다. 잘못되었다. 내 인생이 비참한 시절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까지도, 오명의 역사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넉넉한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아주 강력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 이 위로했다는 말이요, 우리 말에는 그냥 위로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번역할 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맞춰 볼 때 너무 잘된 번역입니다. 그냥 위로한 것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완전히 끌어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곡한 말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도 위로자 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기록할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12장의 첫 시작은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세상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헐벗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다 알 길 없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추론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그들을 우리의 주변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자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또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자의 삶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감정이 둔화가 되고 그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됨,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네. 그 사랑에 감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우리 중심 가운데 사랑이 크게 역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실천하고 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사랑과 용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다운 위로자가 되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